서울해와 경찰서는 오늘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하던 중에 경찰관을 폭행한 이형숙 서울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 40분쯤에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에 서울교통공사의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역사에서의 지폐를 막는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